탱글 게임에 퀴즈를 좀 추가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 지난 에피소드까지 해서 탱글 게임을 파트 1, 2, 3, 4네 부분으로 나눠서 공부를 했었는데 퀴즈도 좀 추가를 할게요. 퀴즈입니다. 그래서 6번, 예. 6번 뭐냐니까 캘큘레이트라고 그럴까요? 캘큘레이트 더 포지션 오버 에너미 즈 에너미가 하나일 수도 있고 둘일 수도 있고 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니까 뒤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보완을 하겠습니다. 색상은 얘는 제가 좀 색깔 다른 색깔로 해놓을게요. 퀴즈입니다. 요 색깔로 할까요? 자, 첫 번째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우리 레이더가 핑 날아가요. 레이더가 쏘여집니다. 쏘여지면은 레이더가 발사가 되면 레이더에 의해서 얘네들이 포착이 되죠. 그죠? 다 포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적들도 포착이 되고 적이 쏘는 미사일의 위치도 포착이 됩니다. 둘다 포착이 될 수가 있어요. 잠깐만 볼까요? 조금 더 지켜보자. 자, 또 맞아버렸네. 360도. 제대로 지금 우리 지금 레이더가 동작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볼까요? 자, 다시. 자, 레이더 동작하고 있죠. 레이더가 발사가 되면 레이더에 의해서 적의 전차와 위치죠. 적들의 적이 한 대일 수도 있고 두 대일 수도 있고 뭐 맥시멈 뭐세 대일 수도 있죠. 한 대거나 지금 현재로서는 한 대거나 세 대. 까지 가능한데 좀더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한 10대까지 가능하게 하죠. 10대. 10대. 그거는 코드를 간단하게 수정을 할까요? 에너미 들어가서 픽 랜덤 해서 10대까지 한 대에서 10대 사이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도 좀 줄여볼까요? 그러면 사이즈는 에너미 사이즈를 200으로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탱크도 마찬가지 200으로 줄이죠. 그리고 탱크 탑도 200으로 줄였어요. 화면 크게 해서 볼까요? 이제 탱크들이 적 탱크 10개나 나타났어요. 무지 많이 나타났죠. 그렇죠? 이렇게 무지 많이 나타난 상황에서 무지 많이 나타난 상황에서 지금 레이더를 발사했죠. 레이더를 쏘면 10대의 위치를 다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죠? 그걸 해보라는 겁니다. 그게 퀴즈입니다. 그러니까 레이더를 이용해서 캘큘레이트가 아니라 그냥 파인드라고 그럴까요? Find out the position of enemies and recall 그럴까요? Recall those position into a list.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서 리스트예요. 새로운 리스트 variable에서 새로운 리스트 make a list죠. 그래서 false sprite를 일단 남겨놓겠습니다. 남겨놓고 position of enemies 만들어 놓은 게. 자, 그런 다음에 리스트 속에다가 전차 발견한 우리가 발견한 전차들 1번부터 쭈루루루루미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차가 파괴가 됐을 때 그러니까 수시로 이걸 업데이트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전차가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죠? 계속 움직이고 있어. 적의 전차가 계속 움직이니까 적의 전차의 위치도 뭐 1초면 1초, 2초면 2초 간격으로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업데이트 더 포지션 오브 에너미즈. 몇초 간격으로 할까요? Every 3 seconds, every 2 seconds. 그러니까 2초 간격으로 계산하도록 하죠. 하고, 자, 그런 다음에 적의 위치, 이 포지션을 향해서 우리가 미사일을 쏘는 겁니다. 그죠? Shoot our missile to the position of enemy. 이렇게 끝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좀 더 정확하게 적의 전차를 우리가 맞출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적의 전차가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움직이고 있으니까 움직이는 속도를 고려해서 미사일이 발사되는 방향을 결정해야 되겠죠. 그죠? Considering the speed and the direction of enemies. Enemy 각각입니다. Enemy 각각의 스피드와 디렉션. Each of enemy입니다. Each of enemy. 즉 전차들 각각의 속도. 왜냐니까 지금 10대가 전차 적 전차가 10대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이 10대의 위치와 방향이 제각기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각기 다르죠. 제각기 다르니까 얘는 이리로 올 것이고 이쪽에 있는 애는 이쪽으로 올 것이고 서로 오는 방향이 서로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방향을 다 고려해서 우리가 발사할 미사일의 정확한 포지션, 그죠? Exact라고 그럴까요? Calculated position입니다. 그냥 포지션이 아니라 그 적 전차의 위치를 포지션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한 다음에 이 포지션 가지고 적의 속도와 방향을 고려해서 새로운 포지션을 계산을 해내고 그죠? 새로운 new 그럴까요? To new calculated. 새로운 포지션에 따라서 그 포지션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미사일이 지금 얘가 여기 오고 있잖아요. 그럼 얘의 속도나 움직이는 방향을 봤어. 그에 맞춰서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지금 얘네들은 10대가 우리한테 발사하고 있는데 우리는 한 대밖에 지금 발사를 안 하고 있죠. 한 번에 한 번밖에 발사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미사일, 우리 탱크도 동시에 여러 발을 발사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our tank should shoot missile. Several missiles라고 할까요? Several missiles at the same time. 동시에. 지금은 한 번에 한 발씩만 발사하고 있어요. 근데 적의 숫자에 맞춰서 여러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Occur to number of enemies. 저기 10대가 있으면 10개의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미사일을 쐈을 때 어떤 미사일은 맞았을 것이고 어떤 미사일은 빗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맞은 미사일과 빗나간 미사일도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we should find out which enemy is destroyed and which not.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레이더를 쏘아서 전차 10대가 이렇게 리스트에 쭈루루룸이 들어온 게 각각 전차의 포지션 X좌표, Y좌표 전차 1번, 적전차 1번에 X좌표, 적전차 1번에 Y좌표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리스트 지금 리스트 하나만 만들었는데 두 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Position of enemies 얘를 X position of enemy 되고 또 마찬가지로 두 번째 Y position Y position of enemy 자, 두 개죠. 그러면 1번 적전차의 X좌표, 1번 적전차의 Y좌표, 2번 적전차의 X좌표, 2번 적전차의 Y좌표 이렇게 뚝뚝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미사일을 쐈을 때 예를 들어서 적이 10대가 있었다. 10대가 있어서 10대를 향해서 동시에 10발의 미사일을 우리가 발사를 하는 거예요. 발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거는 맞고 어떤 거는 안 맞아서 빗맞았을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파악하느냐는 거죠. 그죠? We should be able to find out which enemy가 destroy 됐고 어떤 게 destroy 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destroy 되지 않은 파괴되지 않는 적전차들을 향해서 또 새로이 발사를 하는 거죠. And shoot missile again
to the remnant, 남아있는 enemies. 그죠? 자, 요렇게 한 6, 7, 8, 9, 10번입니다. 얘네들은 굳이 어려운 수학 공식을 안 쓰더라도, 그리고 굳이 머신러닝을 통하지 않더라도 이 6, 7, 8, 9, 10번 정도는 우리 해결할 수가 있어요. 한번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